방향을 조금 틀어서 네, 이렇게 해서 극락조화를 왼쪽 부분에는 앞쪽으로,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뒤쪽으로 해서 이 지금 선 사이로 뒷부분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뒷부분이 이렇게 투과해서 보일 수 있도록 선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카라를 제가 파라핀 처리를 해서 지금 여기 만개 사이사이에 지금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와이어를 갖고 처리를 해도 되고 또 찔레하고 아까 신종 루스카스 그 사이에 그 가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시 부분들 교차되는 부분에 고정을 시키며 그렇게 뭐 와이어 처리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잎을 이제 이렇게 모카라를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따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파라핀 그냥 녹여서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초를 하나 켜가지고 그 촛농을 가지고서는 한 1cm 정도만 이렇게 그 파라핀을 입히는 거죠. 촛농을 입히면 파라핀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조금 더 붉은 그런 단풍진 듯한 그러한 느낌이 나도록, 그리고 아까 이제 만개하고 신종 루스카스 그리고 이 극락조화의 모든 것이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공간이 이렇게 큰 공간에서 보면은 좀 빈약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조금 양감을 더 우리가 그냥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스 처리를 하면 되는데, 위에 부분 같은 경우는 난이 막 이렇게 긴 거를 살려고 하면은 또 비싸고, 또 아니면은 또 위에서부터 이렇게 처리하려면 물대롱 끼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가볍게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좀 신경 쓰이고 힘든 일이니까, 그럴 때 이렇게 파라핀 처리를 해가지고, 특히 난 종류는 마른 그 자체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또 오래가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소재의 양도 조금 들고 그러면서도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꽂은 그러한 풍성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윗부분부터 이렇게 단풍이 들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색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V 형태의 형태는 다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뒷마무리를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해야지 되는데, 코드닐리네하고 이제 앞에 이제 제가 한대 정도 이제 맨드라미를 처리를 해놨는데, 색감은 조금 더 강한 색으로 이렇게 뜨는 듯한 느낌이 나지 않도록 한톤 조금 가라앉힌 그러한 느낌의 색상을 너무 이제 공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흩어서 처리하지 말고 한쪽으로만 해서 조금 메스의 느낌이 나서 중심을 조금 잡아주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좀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앞쪽에 이제 코든릴리네를 요 V자형의 앞선에 조금 이렇게 해서 좀 선을 좀 강조를 해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쪽에 한쪽에 부분에는 아까 위쪽에 이제 처리해서 내려온 모카라가 밑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피어 있는 그런 느낌을 조금 조금 풍성하게 한 다섯 대가 한 단을 사면은 다섯 대가 있으니까 그 다섯 대 정도 가지고 한쪽에 충분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조금 가격이 부담스럽다 이제 생각이 들면은 속옷 같은 걸로 이제 같이 이렇게 처리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난 종류도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리를 하고 이제 이쪽에 빈 공간은 마찬가지로 이제 루스커스를 가지고서는 조금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루스커스를 이렇게 선을 나눠 가지고 이쪽 한쪽 부분에 조금 연장시켜서 V자형의 형이 너무 망가지지 않도록 조금만 이렇게 가지나누기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오늘 이제 제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뒤쪽에서 이렇게 같은 V자형이지만 앞에서 볼 때는 똑바로 똑같이 우리가 평상시에 해왔던 V자형의 그런 형태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 오픈된 장소에서 많은 방향에서 꽃을 보는 그러한 우리가 성장꽃을 장식할 때는 앞부분만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V자형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옆부분 굉장히 이렇게 빈약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뭔가 앞에서만 보는 그러한 작품이 아니라 V자형을 같이 해놔도 앞 모양은 V자의 형의 형태지만 또옆 모양을 봐도 어느 쪽에서 봐도 그 나름대로의 형태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다 작품이 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있게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입체적인 구조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방법이 아닌 이런 방법으로 조금 해봤으면 좋겠고 또 중요한 하나는 이렇게 뒷부분에서 앞부분에 어떻게 보면 이 V자 형태가 딱 정해진 이 형태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형태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정서에 맞게 이렇게 좀 뭔가 생각을 가지고서는 표현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또 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색감에 있어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줄기가 가늘다든지 꽃이 굉장히 작다든지 해가지고 선이 복잡한 선이 조금 얽혀서 있을 때는 색감은 좀 단순화 시켜주세요. 그래서 아주 유사색으로 하든지 하나의 색상을 정해가지고 그 색상의 채도라든지 아니면 명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느낌을 한번 표현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색 때문에 실수하는 그러한 꽃의 표현에서 조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